휘문 UMF의 환불 지연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불해 준다고 했죠. 그런데 환불 됐다고까지 했는데 이런 사연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가족 여행비로 1,400만 원 결제까지 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 여행도 망치고 돈마저 돌려받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돼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팀원 앱에서 알림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 환불 완료라고. 환불 됐대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환불 완료.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곧바로 환불된 금액을 확인해 봤는데 돌아온 돈은 0원이었습니다. 0원. 아, 이건 또 무슨 상황이에요?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 상황인데 50대 이 씨가, 이모 씨가 가족 여행비로 1,400만 원을 결제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태가 터졌고 그래서 Q10 본사까지 찾아가서 환불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환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만 다행으로 그 팀원 앱에서 환불 완료라는 메시지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환불 완료. 얼마나 이분이 안도의 한숨을 내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환불 완료라는 메시지는 왔는데 정작 카드 결제는 취소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무슨 돈이 입금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돈이 안 들어왔어요. 네, 돈은 안 들어왔는데 환불 완료라는 메시지만 왔다 보니까 이분은 지금 나는 돈을 못 받았는데 서류상으로는 환불을 받은 사람으로 처리가 돼서 앞으로 환불을 못 받는 건가? 더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야,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 거예요. 돈은 못 받았는데 환불 완료라고 뜨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도 없고 야, 이거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환불 절차가 시작됐지만 환불 과정에 그 오류가 발생하거나 또 기관마다 입장이 이제 달라서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뭐 이 씨 경우처럼 일부 소비자는 그 환불 완료라고 그 메시지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받지 못하거나 또 환불 대상 순서에서 빠지는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요. 이 씨 외에도 그 사이판 여행비 740여만 원을 결제한 또 다른 그 피해자의 경우는 이 팀원에서 약속한 그 환불 순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그런 상황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더 안타까운 현상은 이런 이제 환불 대란 사태를 틈타서 그 피해자들을 노리는 신종 사기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알려지는데요. 사기요? 예예. 예. 그 SNS에서 그 팀홀 환불 신청서 양식이 이제 확산된 건데 이것은 가짜라고 합니다. 개인 정보를 그 빼내려는 그 사기 수법인데요. 참. 피해자들을 그 두 번 울리는 이런 사기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팀원 UMF의 모기업이죠. Q10의 구영배 대표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사재를 털어서라도 사태를 수습하겠다. 저희들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고 불과 7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팀원 UMF 측에서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못 갚겠다. 아니, 이것도 뭐예요? 7시간 만에 못 갚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영배 대표가 사재 출연 의사를 밝히고 불과 7시간 뒤에 이 팀원과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못 갚겠다, 법원이 도와달라 이렇게 한 건데요. 기업 회생은 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의 재기에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이 나눠가는 파산과 달리 이 사업의 재건과 또 계속 이제 유지를 위한 채무 변제가 목적인데요. 이 같은 회생 신청이 어제 구영배 Q10 회장이 사태 일주일 만인 어제 오전 9시쯤 Q10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을 해서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사과 입장문을 낸 지 7시간 만에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이 법원도 사건의 중요성을 판단해서 법원장이 속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법원이 두 회사에 대한 보전 처분과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예.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시각 현재 국회 정무위 상황입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지금 Q10 구영배 대표 그리고 팀원 대표, UMF 대표 모두 다 불러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돈은 갚을 수 있는 건지,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해 줄 건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뭐 법정 관리 얘기 나오고 지금 뭐 채권이 동결된다 이런 뭐 복잡한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거 말고 제일 중요한 거. 자, 피해자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일부 손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지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일단 기다려보시는 것 말고는 달리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구영배 대표라든가 이 운영진의 뭐 변제 여부에 대한 진정성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우리가 회생 신청한 이 부분을 조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재를 다 턴다고 하더라도 그 사적인 재산이 큐텐 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미 지금 주가가 뭐 얼마가 될지 모를 정도로 하락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만들 수 있는 재산이 800억 정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변제의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예. 사재를 다 턴다는 것도 그거 가지고 지금 변제가 다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생 신청을 한다는 것은 돈을 아예 안 갚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을 제한적으로나마 운영을 하면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서 관리하에 조금씩 조금씩 장기간에 걸쳐서 채무를 갚아나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 지금 당장은 채권자들의 변제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로서도 지금 누가 얼마를 먼저 변제받느냐 이거 가지고도 문제인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이해관계들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건을 갖춰서 변제 계획안에 대한 인가 그리고 뭐 채권단의 동의 이런 요건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회생 인가 결정이 나게 되고요. 만약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파산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파산을 하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일종의 빚잔치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채권자들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자기 채권을 지금 당장 빨리 모든 돈을 다 변제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면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지금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실익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전처분 내려놓고 포괄적 금지명령, 그러니까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가 일단 취해진 이상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변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회생 만약에 인가 결정이 나게 된다고 하면 채무자 재산 관련한 모든 어떤 소송 절차들이 정지가 되고요. 강제 집행이나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효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법원에서 회생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채권자들은 채권이 있다고 하면 회생 절차가 개시된다고 하면 자기 채권을 신고하는 것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하고 또 어떤 그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사재 털어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사재를 털어서라도 했는데 사재가 뭔데요? 주식? 그 주식 지금 얼마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다 못 갚는 겁니다. 1,500만 원 결제한 분, 이분은 이번에 여행 이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돌려받아야 그거 취소하고 다른 여행사랑 계약할 거 아닙니까? 여행사는 이미 못 간다고 선을 그었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뭐 소비자만 그렇습니까? 여기다 납품하던 여기서 물건 팔던 농민들 뭐 많은 사람들 지금 제주도 농민들도 피해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있다면서요. 여기다 물건 갖다 줬는데 물건 대금을 못 받아서 지금 피해보는 분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태를 수습하겠다던 그 대표의 말 한마디에 희망을 걸었지만 피해자들은 또다시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은행 대출업 있지 않는 한두 달이면 저희도 이제 망하죠. 뭐 상품권 선판매라든가 그리고 또 이 정산 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계속 그렇게 쇼핑몰을 운영한 것이 저희는 이 부분이 폰지사기의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갚을 건지에 대한 피해자들 구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정무위에서 규텐 대표, 구영배 대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어떻게 본인이 갚을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의 상황 들어보시죠. 그렇지만은 죄송스럽게도 그룹이 갖고 있는 부분이 또 그 절차 부분에서 우리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그건 800억인데 800억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동원할 수 있는 돈이 800억이래요. 근데 이걸 800억이 고스란히 피해자 구제에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답니다. 800억이면 될까요? 지금 갚아야 될,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을 구제를 위해서 갚아야 될 돈이 지난 25일 기준으로요. 2,100억이라고 합니다. 2,100억. 그런데 이 전달에 정산된 거, 6월, 7월 그때 미정산된 것까지 합치면 1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자,
최인정 기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네, 지금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구 대표 외에도 류광진 팀원 대표, 류하연 위메프 대표도 출석을 함께 했는데요. 지금 정산지연 사태 이후에 구 대표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최초라서 취재진도 그렇고 많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2시부터 시작된 이 현안 질의에서 구영배 대표는 큐텐의 지분을 모두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지분이 38%로 모두 매각을 한 뒤에 피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데 최대한 동원 가능한 자금이 800억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주신 자금에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의원들이 위씨 인수에 사용된 현금의 원천이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TMF 동원에서 투입을 했고 예? 한 달 내에 상환을 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국회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 뭐 검찰도 관련 내용 지켜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무엇보다 피해자들 빨리 좀 돈 좀 받아가실 수 있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